전주 등호 쌓인 연합뉴스. 임채두 기자 등호 쌓인 전주지법 형사 6 단독 정유년 판사는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. 강제 추행로 기소된 전직 교사 57.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.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. 어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전북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한번 안아보자며 교사 B. 27. 씨를 끌어안고 얼굴을 맞대 입맞춤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. 그는 교무실에 있던 B 씨를 이 교실로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. 재판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동료를 추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. 두 골뱅이 인어.co.kr 2017년 12월 5일 15, 48 송고